주거의 질이 너무 낮다. 3평 원룸부터 시작을 했는데 부엌이 없고 화장실 하나 딸린 잠만 잘 수 있는 그런 방인데 15년 동안 아 나는 이렇게 원룸에 살다 죽는구나. 그래 나는 탈서울을 할 거야. 왜 버티는 삶을 살아야 되지? 나다운 삶을 살고 싶어. 아, 나는 리틀 포레스트의 김태리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서울 지망생입니다를 쓴 김미향입니다. 서울에서 10년째 월급쟁이로 일하는 직장인이기도 하고요. 일간지 기자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카터뷰를 또 찾아주셨는데 이제 요즘 사 구독자분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셔서 오셨는지. 저는 평범한 직장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요. 10년째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사회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책을 쓰기 시작했고 최근에 탈서울 지망생입니다라는 책을 내게 됐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서울에서 버티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울에서 이제 버티는 삶을 살다가 이제 탈서울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지방 출신이거든요. 지방 출신에 서울로 오게 돼서 최근 들어서는 저도 다른 지역에서 살만한 곳이 있나? 이런 관심이 있었던 찰나에 기자님의 책을 보고 되게 반가웠었어요. 기자님이 느끼시기에는 서울살이가 고단했던 이유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요. 복합적인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만 뽑으라면 주거의 질이 너무 낮다라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생이어서 기숙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기숙사에서 한 1, 2년 살다가 나 자취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3평 원룸부터 시작을 했는데 3평이요? 네, 네. 부엌이 없고 화장실 하나 딸린 잠만 잘 수 있는 그런 방인데 그러다가 5평으로 좀 넓히고 이제 직장 구하고 나서 7평으로 넓히고 투룸까지는 갔는데 크게 봤을 때는 주거의 질이 향상되지가 않는 것 같다 이런 한계를 느꼈어요. 15년 동안 아 나는 이렇게 원룸에 살다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맞아. 재택근무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컴퓨터랑 휴대폰 정도만 들고 좀 멀리 떨어진 데 가면 주거의 질이 확 높아지는데 이사를 가볼까? 이런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래 나는 탈서울을 할 거야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탈서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제가 기자다 보니까 취재를 나가게 되었는데 네. 탈서울을 해서 되게 만족하고 계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 얘기를 듣고 뽐뿌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아 나도 할 수 있겠네. 서울 밖에도 살만한 도시가 충분히 많은데 이런 생각을 그때 갖게 됐고요. 한 달 정도는 괜찮은 도시를 하나 선택을 해서 거기서 살아보자. 이사를 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행 연습이라고 네. 그런 걸 또 하셨더라고요. 어떤 게 생각한 것과 좀 달랐고 어떤 거는 생각보다 좋다 이런 게 있으셨어요? 저는 사실 집이 너무 좁다고 생각할 때부터 전북에 있는 저희 고향집에 가가지고 듀얼 라이프 생활을 좀 했었어요. 아. 서울에서 아등바등 살다가 주말에 고향집에 내려가면 삶의 질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소도시라고는 하지만 있을 게 다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도달할 수 있는 아파트 가격 그리고 도시 인프라가 걸어서 15분, 30분이면 도서관, 학교, 박물관, 카페, 기차역, 터미널, 병원, 주요 시설에 다 갈 수 있어요. 아 이런데 살면 출퇴근 시간도 아끼고 또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꿈도 생기고 참 괜찮겠다. 제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어떤 거였어요? 네 가지 조건 정도를 제가 제시하고 내가 이 기준에 맞는 도시를 찾으면 탈서울을 하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인구가 한 20만 이상은 되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아. 최소한의 도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가야겠다. 그리고 인구가 조금 형성돼 있어야지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소규모의 지역의 마을이 경우 텃세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나요? 제 자력으로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데를 알아봤었어요. 아, 이게 어느 정도 가격대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모았던 돈이 한 7천만 원 정도였어요. 이제 퇴직금까지 하면 한 1억 정도의 종잣돈을 네네.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돈으로 소도시에 내려갔을 때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요? 서울이라는 그 거대한 기회 플랫폼?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한 2시간이면 되는 그런 곳 대도시로의 출퇴근이 가능한
한 수준까지만 제가 탈서울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것도 또 중요한데 수영장이 있는지 그거는... 헬스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했어요. 왜냐면 나의 삶의 질을 그렇죠. 높이는 게 탈서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취미로 하고 있는 이 활동 그리고 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했어요. 탈서울을 고민하면서 관련된 뭐 영화나 책 같은 걸 많이 봤는데 탈서울을 하면 갑자기 농사를 지어야 될 것 같고 귀농귀촌 이렇게밖에 정책 지원이 맞아요. 없어요. 근데 사실 MZ 세대가 서울에서 주거 비용이 너무 많고 삶의 질이 낮다고 해서 농사를 짓고 싶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쵸. 농사를 지으라고 권하는 이 사회 분위기가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네. 아, 나는 리틀 포레스트의 김태리가 아니다. 근데 그거에 딱 부합하는 도시를 찾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았던 게 먼저 그렇게 탈서울을 했던 분들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사유로 보통 탈서울을 하셨었던 건가요? 주택 문제가 1순위였어요. 강남에 내가 집 있고 이런데 탈서울 꿈꿀 사람은 없잖아요. 주거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왜 버티는 삶을 살아야 되지? 나다운 삶을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실행에 옮기시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도 이거는 좀 좋더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었나요? 얼굴이 좋아하셨다는 말을 그래요? 다 들으신대요. 기본적으로 공간이 넓어지면 사람이 여유로워지잖아요. 일상이 여유로워지면서 찾아오는 그런 행복감 그러면서 또 동시에 크게 두 가지 정도는 내려놓고 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첫 번째는 일에서의 기회가 적어지는 부분 그렇죠.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이어가시기는 하되 기회로부터는 멀어지더라. 진짜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해결을 하신 분들은 있으셨나요? 사실 어떤 분은 오히려 기회를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왜냐면 카페를 창업을 해도 서울에서 하면 레드오션인데 지방에 내려와서 하니까 넓은 공간으로 경쟁이 좀 덜한 측면이 있었다. 만족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서울에서 꾸준히 직업을 얻으려고 노력하셨는데 기회가 안 오다가 탈서울하고 그 지역에 인재 경쟁이 좀 덜하다 보니까 쉽게 기회를 얻으신 분도 있었어요. 기회가 없다, 지방에 가는 거 밀려나는 거다, 사실 이런 프레임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뭔가 자기만의 일로 독립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어요. 이 얘기 들으면서 또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같은 임금으로 서울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컨디션과 중소도시에서 살 수 있는 컨디션이 어떻게 다를까? 서울에서 15년을 살고 이제 30대 중반이 됐을 때 3평 원룸에서 투룸까지 왔어요. 몇 평 정도였어요? 투룸이? 그게 한 14평이라고 말은 해요. 30년 된 오래된 빌라에 이제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조금 내부만 좀 깨끗한 편이었는데 이제 그 전세금이랑 2020년에 제가 한 달 살아보자 하고 제 고향집에 갔을 때 네. 32평 아파트 매매가랑 네.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탈서울 결심을 그때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차이가 나는 탈서울을 성공을 하셨나요? 내가 정말 이사를 하려고 보니까 네.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30대 여성 임금 근로자의 가장 평균치의 월급을 받고 있었어요. 네네. 아, 이 정도 벌이로 지방에서 살면 이만한 주거도 구할 수 있고 이만한 삶의 질도 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지방에 가면 이 평균 임금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쳇바퀴처럼 돌고 도는 문제이긴 하네요. 정말. 네. 이사를 하면 내가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강원도나 충청도 이 정도면 서울로 대중교통으로 한 2시간이면 접근할 수 있으니까 코로나 시대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서울에 출퇴근하면서 그 나머지 시간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넓은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가보자. 그래서 실제 어떤 도시들을 막 알아봤어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는지 가늠해보고 근처에서 터미널은 몇 분 거리인지 서울까지 출퇴근을 할 수 있는지 서울까지 출퇴근을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서 내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이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탈서울에는 실패해 있지만 전세가 내년까지예요. 네네. 내년에 또 전세금이 엄청 오르면 그때 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구나.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이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았어요. 정말 인터뷰이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이분들이 다 나는 뭐 밀려나서 나는 지금 탈서울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기형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내가 왜 끼워 맞춰야 되지? 내 일상이 더 소중해. 삶의 질이 더 높아지는 곳에 살 거야. 개척할 거야.
도전할 거야.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실행을 하세요. 언젠가 저도 이제 그런 의지와 용기가 오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가밀되어 있는 서울이 열탕이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인프라가 없는 건 또 너무 냉탕 같고 네. 나만의 온탕이 어디 있을까? 이런 네. 마음으로 이걸 시작하셨던 거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안을 찾으셔서 약간의 외곽으로 가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삶은 또 어떤가요? 탈서울을 선언하고 지방에 가겠다고 선포를 한 사람이 이제 저의 그 당시 남자친구인데 네. 떨어져 지내거나 아니면 같이 데리고 가거나 둘 중 네.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이제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니까 지금 서울에 묶인 몸이 되었어요.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탈서울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곳을 정하자. 주거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서울 외곽으로 가자. 지금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살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서울에서 가장 최근 개발된 택지 개발지구인데 굉장히 삶의 질이 높아요. 확실히 주거의 질 높이는데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 독립한 지 얼마 만에 그런 건가요? 17년? 17년 만에. 사실 이게 서울이냐 서울이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온탕을 찾으면 그 위치가 어디든 나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지금은 2년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잠깐의 그 서울 안에서의 온탕을 찾으셨고 계속 이제 탈서울 프로젝트는 계속된다.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거는 탈서울을 시도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그러면 이런 것부터 좀 알아봐라. 좀 팁을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자기가 관심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지자체마다 실시하고 있는 인구 유입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서 혜택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지를 좀 알아봐라.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어딘지가 어느 정도 테두리가 정해지면 시청이든 군청이든 거기 들어가면 인구 유입 정책을 기술해 놓은 탭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아 내가 지금 여기 이사를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 지원이 있구나. 네, 이 지역에 내가 뭐뭐가 필요한데 실제 뭐뭐가 있고 뭐뭐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알아볼 수 있고 한 달이라도 살아보자. 내가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를 좀 가늠해봐라. 그리고 또 지인 찬스를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식적인 정보들은 사실 존말만 써있거든요. 근데 직접 거기서 살아본 지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감 없이 진솔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반대감이 있으면 나중에 내려갔을 때 많은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인터뷰하신 분 중에 지인 찬스로 일자리를 얻어서 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되게 꿀팁이다. 이건 진짜 네. 이만큼 공부를 해야지 나올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